자, 현일중 시사박 8과 8단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휘파트 할 건데요. 어휘파트 하기 전에 8단원에 할 것들을 미리 보기, 뭐를 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단원 전체 제목은 Science Making Big Changes. 과학이 만들고 있다. 엄청난 변화를. 과학이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 Science is Making Big Changes가 전체 제목이고요. 자, 대화 파트 의사소통 기능에서는 논란 표현하기가 나오네요. 자, 대표적인 문장이 하나 나오고 있고, I'm surprised that you can recommend books. 난 놀랐어. 네가 뭐할수 있어서, 네가 책을 추천해 줄수 있어서 놀랐다. 자, 과학이 여기에 이유는 어떤 인공지능 같은 것일 것 같아요. 본문 내용적으로 본다면, I'm surprised that you can recommend books. 나는 인공지능 네가 책을 추천해 줄수 있어서 놀랐다. 자, 논란 표현할 때 I'm surprised that 쓰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할수 있어서 당연히 that의 역할은 이게 겉 만드는 that처럼 보이는데 사실 역할은 겉 만드는 that은 아니고요. 얘가 뭐처럼 행동하고 있냐면 지금 because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잠깐 살펴본다면. 그래서 that이 여러분들 명사절을 이끈다고 배우는데요. 이 that은 사실은 명사절이 아니고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that이 부사절을도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I'm surprised because you can recommend books인데 because를 쓰지 않고요. I'm surprised that 쓸 수입니다. 그래서 I'm surprised that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청하기. Can you recommend one, please? 뭐 요청하는 거네요. 이거 몇종 세트였어요? 너는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4종이죠. 너는 해줄 수 있겠니? Will you recommend a book, please? 여기다 recommend라는 동사를 집어넣으면 recommend의 뜻이 추천하다니까. 너는 추천 좀 해줄 수 있겠니가 되겠죠. 뭐 요청하기 되게 간단한 거. 둘다 크게 어렵지 않은 거 나올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 형식에서는 반갑죠. 현재 완료. Have you ever thought about?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들을. Have plus PP. 현재 완료 시제. 다 마르고 닳도록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조동사 메인입니다. 조동사 메인은 크게 두 가지죠. 그래서 허락, 그리고 추측. 자, 뭐 전부 다 쉬운 문법만 나와 있네요. 허락과 추측의 조동사 may. 자, 그래서 let's see. 우리 한번 살펴보자. What our lives may be like. 우리의 삶이 무엇과 같아질 수도 있는지. 여기 지금 추측이네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추측의 may. What our lives may be like. 우리들의 삶이 무엇 같아질 수 있을지.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가까운 미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 말이네요. 예. 그래서 메이에 대한 얘기 뭐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근데 그거 이거보다 좀더 어려운 문법인 이거 간접 의문문 요렇게 들어있네요. 여기 이거 간접 의문문이에요. 직접 물어볼 때는 What may our lives be like?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라고 직접 물어보는 문장은 What may, 이거 뭐 they 취급하면 되니까 What may they be like? they 쓰지 않고 our lives 쓰지 뭐 그대로 What may they be like? What may they be like? 그것들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 이런 건데 요거를 간접으로 만들려니까 may가 they 뒤로 바꾸죠. 그래서 what our lives may be like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게 요건 직접 의문문이고요. 그다음에 what our lives may be like는 간접 의문문. 이게 좀더 어려운 문법으로 보이는데요. 조동사 may를 하겠답니다. 조동사 may 해주죠 뭐. 자, 어휘 파트입니다. Advance 발전. 발전하다. 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발전하다. Advanc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 Advance 같은 경우에는 Advanced의 형태로서도 많이 쓰입니다. Advanced 하면 진보된
나아진 이런 뜻이겠죠. 훨씬 더 개선된 advanced. 뭐 이게 advanced 된 버전이에요. 이게 더뭐 개선된 버전이란 얘기겠죠. 이게 어드밴스드 되어진 뭐 모델입니다. 이것들 새롭게 나온 개선 모델이란 말이죠. 어드밴스 발전 발전하다. 그다음에 AI, science is making big changes니까 AI 얘기가 나오죠. 요즘 뭐 챗GPT 조금 조용해졌나? 하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으로 없어질 직업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그래서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첫 글자만 딴 거고요. Artificial 하면 인공의란 뜻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그다음에 Intelligence는 지능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이란 단어도 꼭 알아두세요.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니까. 여러분도 영어 공부하면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다음에 Already, 이미 벌써입니다. 자, 그러면 already 이미 벌써 하면 같이 선생님이 짚어야 될 단어가 yet이죠. yet. yet은 의문문에서 사용하면 벌써, 의문문에서 사용됐을 때 yet이 물음표 붙어 있으면 벌써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not이랑 같이 사용돼서 not yet, not 어쩌고 저쩌고 yet, not blah blah yet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아직이란 뜻이죠. Yet? 벌써? Not yet. 아직 아니야. Already. 이미 벌써. 그래서 already는 평서문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평서문. some하고 비슷하네요. yet은 의문문이나 부정문. and이랑 비슷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already, yet 서로 비교해 주시고요. 그다음 amazing, ing형이니까 ing형 형용사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일이겠죠. 놀라운. 그래서 동사 형태 amaze 놀라게 하다고요. 놀란 감정을 가지게 된은 ed형 amazed 하면 되겠죠. amazing news를 듣고 amazed 되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automatically 자동으로 automatically 부사고요. 어찌시고요. automatic 형용사형은 참고로 형용사형은 조금 특이한데 형용사형은 오토매티컬이 아니고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적인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요거 쓰지 않습니다. 오토매틱, 자동적인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토매티컬리 같은 표현은 여러분들 그래머타파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 하면 automatically하고 같은 말이 of itself였기 때문이죠. of itself 저절로 자동으로 뭐예요? of itself 저절로 자동으로란 뜻이었습니다. 제기대명사 할때 외웠던 수거죠. of itself 자동으로 automatically 자동으로. 다음 cause. cause는 야기하다인데요. 야기하는 게 뭐, 뭐뭐 하도록 만들다란 뜻입니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일으키다라고도 하고요. 자는 사람이 일으키는 거 아니고요. 뭐 홍수를 일으키다 이런 거. 일으키다, 야기하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동사로서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동사로서 코즈가 5-3의 A 형태를 참 좋아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cause a to do의 형태로 쓰인단 말이죠. cause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란 뜻이죠. cause a to do. 오케이. cause a to do. 뭐 science causes us to advance 하면 되겠네요. science causes us to advance. 과학은 우리가 전진하도록 만들어준다. Science causes us to advance. Cause A to do. 자, 그 다음에 cause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서의 뜻은 원인이란 뜻이고, 같은 말은, 원인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reason이고요. 자,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result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effect도 있죠. 아, 이펙트는 효과란 뜻이니까.
그래서 cause and result 하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죠. cause and result,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cause하고 result 사이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그래서란 뜻을 가진 so죠. cause가 앞에 cause가 나오고 접속사 so가 붙고 뒤에 result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charge, 청구하다. 청구하다도 되고요. 이것도 충전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소개시켜드렸죠. 충전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선 요금, charge. 청구하다, 충전하다, 요금, charge. 그 다음 상태 조건은 condition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대는 counter. 자, 카운터는 count라는 동사로부터 왔죠. 카운트는 세다.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다 이 뜻이죠. 하나 둘넷셋넷 세다. 계산대에서 얼마인지 계산하니까 세니까. 그래서 카운터가 계산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설계하다. 뭐 알고 있고요. 명사로서 디자인, 동사로서 설계하다. 그다음에 드론. 요새 많이 쓰이는 단어죠. 드론. 뭐 드론은 원래는 뭐그벌 숫벌인가? 뭐 그거예요. 원래는 숯벌을 드론이라고 하는데 무인 항공기를 요즘 드론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드론. 그다음에 드랍, 떨어뜨리다. 오케이, 드랍은 떨어뜨리다도 되고 떨어지다도 됩니다. 떨어지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fall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드랍이 누구 같다, 허트 같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드랍은 무엇 무엇을 떨어뜨리다도 되고 지가 떨어진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거 뭐 이런 뜻일 때 자동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뜻일 때는 타동사라 했습니다.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붙일 수 있죠. 뭐 힙합하는 애들이 drop the beat 뭐 비트를 떨어뜨려 달라 이 말이겠죠. Drop the beat. 비트 주세요. Drop the beat. 그다음에 enter. enter는 누구 같다? enter는 성격이 visit 같다라는 거죠. 그 말은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visit Korea 하듯이 enter the room 해야 된다. 방에 들어가다, 뭐그 건물에 들어가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전치사 into 같은 거 써서는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Enter the building, enter the room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같은 말이 get into겠죠. get into. 뭐 여기 go into, come into 해놨는데 뭐 get into 이런 것이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go나 come이나 get은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get into the room, go into the room, enter the room. 그다음 멋진 fancy 형용사고요. fancy. 그다음에 같은 뜻을 가진 fantastic 멋진 굉장한. 뭐 이거 쭉 나오니까요. 같은 말들 amazing도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wonderful도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awesome도 같은 말이고요. 예, 반대말은 awful, 끔찍한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terrible 반대말이죠. bad 반대말이죠. terrific 이쪽이죠. 멋진 거죠. terrific은 terrific 끝내주는 terrible 끔찍한 awful 끔찍한 형편없는. 그래서 요런 어휘들 어떤 게 엄지척이고 어떤 게 우인지 쭉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될 나이입니다. 이제 Fancy, Fantastic, Amazing, Wonderful, Awesome, Terrific, Awful, Terrible, Bad. 다음 Fit 맞다 라는 뜻이죠. 딱 맞아 들어가다 Fit. 그래서 Fit 같은 말은 뭐가 있냐? Suit도 같은 말이죠. Suit. 어울린다. 뭐, 수트는 양복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맞다. fit suit. 그다음 중력 gravity. 거대한 huge. very big. 뭐 huge도 같은 말뭐 giant, gigantic 있죠. gigantic, gigantic. 아이고.
huge, very big. 그 다음에 반대말은 tiny, 조그만. 그 다음에 상상하다, imagine. 상상력, imagination.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tive. 얘는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력이 풍부한. 그 다음에 imaginary. 조금 조심해야 될 단어죠. imaginary. imaginary는 상상 속의, 상상 속의. 뭐, unicorn, dragon, 이런 것들, imaginary animals죠. 상상 속의 imaginary,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tive, 상상력 imagination, 상상하다 imagine.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건, 품목, 항목, 아이템이죠, 아이템. 아이템. 우리도 많이 쓴 단어죠, 아이템. 떠나다 남기다 leave고요. leave 3단변신 leave left left. 뭐 이게 왼쪽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leave의 과거 분사형인지 left 만나면 한번 좀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 librarian 사서 librarian 도서관은 library library librarian. 그 다음에 생명, 목숨, life고요. 그 다음에 복수형은 푸 소리로 끝나면 VES 하니까 얘를 leaves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life의 복수형일 때 LIVES는 leaves가 아니고 lives라고 얘기했습니다. I의 발음이 E가 아니고 I 발음 내야 되겠죠. lives. 그 다음에 낮추다, lower. 같은 말은 reduce. 반대말은 raise. raise는 인상하다겠죠. 오케이, 뭐 raise the price. price 하면 가격이니까. 그래서 raise the price 하면 가격을 올리는 거고요. lower the price 하면 가격을 낮추는 거죠. lower 같은 말은 reduce, 감소시키다, reduce. 그 다음에 재료는 material, material 아니고요. material, 재료, material, material. 메트리얼처럼 들립니다, 재료. 메트리얼. 그 다음, 메이. 뭐, 메이, 뭐, 뭐, 초등학생이냐? 메이를. 모르게. 자, 그 다음에, 약, 메디슨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파생어 중에서, 의학적인, 이란 뜻의 메디컬 이란 단어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의학적인 메디컬, 약, 메디슨. 그 다음에 지저분한 messy. 반대말은 깔끔한 tidy. tiny가 아니고 tidy. messy, tidy. 반대말 관계. very dirty의 뜻이다. messy. very dirty. tidy, clean. 깔끔한, 깨끗한. 그 다음에 방법, method. 뭐, method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method 연기다. 뭐, method 연기다. 뭐, 이런 얘기. 그게 그 메소드 연기할 때그 메소드가 메소드입니다. 방법. 메소드 연기라는 얘기는 뭐 어떤 그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연기해야 되는 거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연기를 보고 메소드 연기라고 합니다. 메소드 방법이고요. 같은 말은 way 방법. 메소드 way 방법. 그 다음에 머치가 이제 머치가 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뭐, 그동안 영어를 공부하는 역사를 살때 여러분들 개인적인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일 먼저 이 뜻으로 외우죠. much money 이러면서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많이란 뜻도 있구나. 많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근데 much better 하면 또 훨씬이란 뜻이고요. 훨씬이란 뜻일 때 여러분들 5종 세트 아셔야 되죠.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훨씬 5종 세트. 그리고 얘는 훨씬이란 뜻일 때 뭐를 수식할 때 쓰인다? 비교급 수식할 때 쓰이죠. 원급을 수식하는 건 so good, very good 이었습니다.
So good, very good. 그다음에 굿의 비교급 better니까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그다음에 patient. patient는 명사로서는 환자고요. 형용사로서는 인내심이 있는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없는 이란 단어는 impatient다. 인내심 있는 patient. 인내심이 없는 impatient. I am을 붙여서 반대말 만들고요. 그다음 명사로서는 환자라는 뜻이다. 뭐 그래서 뭐 she is a patient. 뭐 말장난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녀는 참을성이 있는 환자다라는 뜻이겠죠. 오, 그 환자 참잘 참더라. She is a patient. 그다음에 지불하다 pay고요. 동사고요. 명사형은 payment. 그다음에 만들다, 제작하다 produce. 그다음에 생산은 production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producer 하면 제작자죠. 그다음에 하나 더 product라는 단어. product는 생산품. 자, 신발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신발 공장에서 열심히 프로듀스 신발 하겠죠. 신발을 만들죠. 그러면 그 프로듀스 신발 하는 행위를 보고는 프로덕션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걸 만들고 있는 사람은 프로듀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신발이 뭐가 된다? 신발은 프로덕트란 말이죠. 신발 공장에서 프로듀스 신발을 하면 그 행위를 보고는 프로덕션 행위라고 하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프로듀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프로덕트다.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한글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매하다, purchase고요. 같은 말은 buy. 자, purchase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구매 목록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구매 목록은 뭐 list of purchase 하면 되겠죠. 뭘 샀는지 쭉 적어놓은 걸 list of purchase. 구매하다, 구매하다 할때 같은 말은 buy고요. 그다음에 추천하다, recommend. 명사형은 recommendation. Can you recommend a book for me? 뭐 이렇게 나에게 책한권 추천해 주시겠어요? Can you recommend? 요청하는 거죠. Will you recommend a book for me? 그 다음에 제거하다, remove고요. remove고요. 제거하다, remove고요. 명사형은 removal이죠. removal 제거, remove 제거하다. 그 다음에 remove 같은 말, 또, 전번에 보니까 뭐 이런 설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remove는 이미 나왔던 적이 있는 단어고요. 같은 말 내가 또 가르쳐 줍니다. get rid of죠. get rid of. remove. 제거하다. 명사형은 removal. 그 다음, 구출하다. rescue. 구출하다. 일대 같은 말은 save. 그 다음에 rescue는 명사로도 쓰인다. 구출, 구하다, rescue. 구하다, save. 그 다음, return은 돌아가는 것도 return이고요. 돌려주는 것도 return입니다. 자, 이 설명은 뭐냐? 얘가 hurt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리는 것도 hurt, 아픈 것도 hurt, 돌아가는 것도 return, 돌려주는 것도 return. 그래서 자동사도 되고, 목적을, 무엇을 반납하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도 되는 return이란 말입니다.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 hurt. 뭐, change도 마찬가지죠. change는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죠. 무엇을 바꾸다, 그 다음에 지가 바뀐다, 지가 돌아간다, 무엇을 반납한다. 자타동사 뜻을 모두 갖고 있는 return. 그 다음에 save 나오네요. save me, 저좀 구해주세요. rescue me, 저좀 구해주세요. save money, save energy. 그 다음에 science, 과학이고요. scientific, 형용사형입니다. scientific method, 뭐예요?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방법이겠죠. scientific
advance 하면 과학적인 진보겠죠. scientific advance, scientific method. science, scientific. 그 다음에 간단한 simple, 복잡한 complex. complex하고 같은 말은 복잡한이란 뜻을 가진 또 다른 말은 complex하고 complicated죠. complicated, complex, 복잡한 simple, 단순한, 간단한. 그 다음에 아까 fit 할때 했죠. fit 어울리다, fit, suit. 수트는 명사로서 양복이란 뜻도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양복을 넣어서 들고 다니는 가방을 수트케이스라고 하죠. 수트케이스. 수트핏. 그 다음에 놀란 감정을 느끼는 이디형이니까 서프라이즈고요. 그 다음에 놀라게 하다, 서프라이즈. 놀라게 만들어주는 서프라이징. 서프라이징 뉴스를 듣고 서프라이즈드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 뭐 테이크는 워낙 뜻이 많죠. 뭐 테이크 뒤에 시간이나 돈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뭐 시간이 걸린다 돈이 든다 이런 뜻도 되고, 뭐 테이크 레슨 이렇게 하면 뭐또 수업을 듣다도 되고요. 뭐 테이크 워크 하면 산책하다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테이크의 3단 변신 테이크 툭 테이큰. 자 그다음에 취향 맛 테이스트죠. 그다음에 테이스트는 이형식 동사로 쓰이면 감각 동사라고 부르면서 지각 동사 아니고 이형식이니까 감각 동사라 부르고 뭐 테이스트 뒤에 형용사 와야 된다. You look happy 하듯이 the cake tastes good. The cake tastes delicious. 뭐 이렇게 표현하는 테이스트. 그다음에 과학 기술 technology. 그다음에 온도 temperature. technology. temperature. 그다음에 전통적인 traditional. 이건 형용사형이고요. 그다음에 tradition 하면 명사고요. traditional, tradition. 전통적인 전통. 그다음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unique죠. unique, 독특한, 개성 있는 unique. 오케이. 그다음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virtual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virtual, 가상의 virtual. 뭐 우리가 뭐 VR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거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 리얼리티가 현실이니까 가상 현실 버추얼 리얼리티죠. 버추얼 가상의 그다음에 while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접속사니까 항상 뒤에는 누가다가 올 건데 while이 무슨 뜻도 있다? however 같은 however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while은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라는 뜻도 있다. 그다음 뭐뭐 없이 without 너 없이 without you. 그다음 이제 숙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dd up은 합산하다인데요. 그것들을 합산하다 할 때는 add them up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뭐니까 이어 동사니까 뭐 주의해라 이 이어 동사니까 뭐 주의해라 어순 주의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연필 여러 자루를 샀는데 이거 전부 합쳐서 얼마인지 합산하는 건 add the pencils up, add up the pencils 둘다 되죠. 근데 the pencils를 안 만기려 봤자 했을 때는 add them up 밖에 안 된다. 그것들을 합산하다. add them up, add them up, be good at 나오고요. 반대말은 be poor at이라고 살펴봤었죠. be poor at 또는 be bad at, be good at, 뭐 be great at 해도 되는 뭐 become great at 또 같은 표현이니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be ready for, I am ready for. school 뭐 학교 갈 준비 됐다겠죠. 여기 명사가 오면 되겠죠. I'm ready for school. 학교 갈 준비 됐어요. 그다음에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ready for, be worried about. 그다음에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 다꼭 쓰시고요.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할땐 because of 어떤 것. because 누가다. because of 어떤 것.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오네요. 뭐뭐 함으로써 또 나왔네요. by doing. 됐습니까? by removing. 뭐, 제거함으로써. 됐습니까?
By imagining, 상상함으로써. 됐습니까? Okay. By fitting, 어울리게 함으로써. By removing, by doing, 뭐뭐 함으로써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반대되는 표현, 뭐뭐 하지 않고서란 뜻은 without doing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그 다음에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on't need to, doesn't need to. 하나 더 해줘. 뭐, need not, 동사, 원형, need not to 라고 익히려 했죠. need not to. don't need to do, doesn't need to do, don't have to do, doesn't have to do, need not do. 불필요 표현. 다음에 길을 잃다, get lost. 어려움에 처한, in trouble. 위험해진, in danger. 자, 그래서 in 어떤 명사하면 어떤 상황에 처한이란 뜻입니다. trouble이 골칫거리니까 in trouble, 어려움에 처한, in danger, 위험에 처한, 위험에 처한 모르면 쓰세요. 그 다음에 in need, in need는 도움이 필요한이란 뜻이죠. 모르면 쓰세요. 도움이 필요한 in need, 위험에 처한 in danger, 어려움에 처한 in trouble. 나 우리가 뭐나나뭐 됐다, 나 큰일 났다, 이런 나뭐 됐다 그러죠. 그럼 I'm in trouble. 그 영어로 하면 I'm in trouble. 나 X 됐다. I'm in trouble. 돌아다니다, move around. 그다음에 need to do, have to do. 그다음에 must do. 이거는 의무표이죠.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오케이. 그다음에 그것을 돌려놓다, put it back, put it back. 이어 동사, 어순주의. put it back, put them back. 그다음에 이 뜻일 때 같은 말이, 돌려놓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 return이죠, return. put it back, return it. 그것을 돌려놓는다. 다음, search for는 이어 동사 아닙니다. 이어 동사는 동사 플러스 부사라 했고요. 얘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니까, search for it이죠, 이건. search for it. 그것을 찾다. search for the information. 정보를 찾다. 다음, 지금까지, so far. 뭐 이거 뭐 일상 회화에서 so far so good 뭐 이런 표현, 지금까지는 괜찮아,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괜찮아, so far so good. 그럼 take place, 무슨 일이 발생하다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다. 그래서 같은 말은 occur, happen인데요, occur, happen, take place. 얘들은 전부 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의 뜻만 있어요. 무엇 무엇을 이라는 목적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하다 이런 표현만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의 타동사 뜻 배우지 않았나요? 이런 뜻을 가진, 그러니까 이건 자동사 타동사 뜻을 모두 가진 녀석이 아니고요. 자동사 뜻만 되는데 타동사로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엇 무엇을 일으키다, 유발시키다,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만들다. 이게 타동사로서의 뜻이죠?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코즈죠? 자, 그러면 이 코즈를 가지고 얘랑 똑같은 뜻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뭐다? 자, 일으키는 행동을 당하면, 유발시키는 행동을 당하면 유발되는 거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또 똑같은 뜻이 take place, occur, happen도 있지만 뭐도 가능하다. be, cause, do. 유발되어지다. 유발되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수동태로 표현하면 타동사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도록 만드는 표현이 수동태라는 표현인데, 그럼 수동태로 일으키다를 수동태로 표현하면 일어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take place, occur, happen, be caused. 전부 다 무슨 일이 발생한다 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초딩 때 했던 there is, there are 존재 표현. 그 다음에 요즘 these days죠. these days 같은 말은 몇번본적 있습니다. these days 같은 말은 lately가 있죠. lately는 late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최근에 라는 뜻이라 했죠. 요즘 최근에. 그 다음에 recently 또 최근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ow와 days 이거 다 붙였습니다. nowadays, recently, lately, these days 전부 다 요즘이란 뜻입니다. nowadays, recently, lately, these days 요즘. 그다음 이어 동사 turn it off죠. turn it off 그것을 끄다. 그다음에 turn it on 그것을 켜다. 얘들 이어 동사고요. search for는 이어 동사 아닙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 wait in line. Wait in line. Please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like to do에 대한 얘기. Would like to do는 would like가 뭐랑 똑같다? want랑 똑같다. 그러니까 like는 좋아하다란 뜻이고 뒤에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이 to do라고 쓴 거예요. 상관없는 녀석이죠.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like to do, like doing 둘다 되는데 would like는 like하고 관계없이 want 쪽이기 때문에 would like 뒤에는 to do밖에 못 온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would like to do, want to do 뭐뭐 하기를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8단원에 있는 단어들 쭉 했고요. 그다음에 이 수업 전후로 클래스 카드에 있는 단어 영영, 영영풀이 속 단어 세 가지 세트 꼭 학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Meaning in English 영영풀이 파트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케이.